선박 수출액이 강세로 돌아서며 침체된 국내 수출 시장에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선박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덕에 우리나라의 8월 수출액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선박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17억 달러 대비 90% 폭증했습니다. 지난 7월 42.5%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때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13대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산자부는 총 28척의 선박 인도 영향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실적이 크게 신장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도 플러스 성장을 일궜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